속성은 그것은 속성인데 어떤 속성이야? 쉽게 관찰될 수 없는 속성이죠. 뭐 하기 위해서? 알기 위해서 이 본모인지 아닌지, 모인지 아닌지, 미지의 물질이 갖는지 아닌지, 특정한 화학적 속성을 갖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이 가짜 주어죠? 필요하죠. 뭐 하는 게 필요해? 시행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죠. 화학적 반응, 그것에 대한. 그러면 그것이 위치가 물건이겠죠? 암무 전체겠죠? 그렇죠? 그럼 그것이 물론 만들어내겠죠. 뭘 만들어내겠을 거야?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겠죠. 그죠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져? 여기 사입 들어간 거죠, 복사. 네. 이렇게 된 거죠. 어떻게, 어떤 것이 산에 반응하는지가 예를 들면 그것이 화학적인 속성이죠. 알기 위해서, 뭐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특정한 금속이 반응하는데 특정한 산에 반응하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넌 뭐 할 필요가 있을 거냐면 시도하는데 반응을 어떤 시험에 뭐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. 넌 부을 텐데 몇몇 산을 붓겠죠. 금속에. 그리고 찾는데 증거를 찾는 거죠. 화학적인 반응의 증거를 찾는 거죠. 뭐 할 때쯤? 뭐 할 때쯤? 시간쯤? 뭐의 시간쯤? 네가 끝냈을, 뭘 끝냈을? 금속을 테스트하는 걸 끝냈을 정도의 시간쯤에 그것이 합쳐지는데 뭐 합쳐져? 부분. 왜? 산의 일부분과 합쳐지죠.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? 소금 말린 거 뭐냐? 약간 염을 만들어내는 거죠. 네, 그것은 어떤 것이야? 결정하는 그 특징 짓는 정의하는 어떤 특성인 거죠. 왜? 화학적 속성의 어떤 정의하는 특성인 거죠. 뭐 하기 위해서? 관찰하기 위해서. 어떤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너는 행해야 되는데 화학적인 반응을 행해야만 하고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물질을 만들어야만 하는 거죠. 그렇지?